안녕하세요. 오늘은 깻잎으로 밑반찬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재료로는 저는 재료를 많이 쓰지는 않잖아요. 깻잎 한 450g 되고요. 양파와 당근, 파, 마늘, 고춧가루, 통깨 이것만 가지면 되고요. 또한 가지 넣는 게 있어요. 꿀입니다.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디를 다녀오느라고 젤레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톱에 좀 색깔이 진하게 칠해져 있는데 죄송해요. 지우지 못했어요. 양념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간장이 한 100ml 정도. 그다음에 당근, 기호에 맞게 음식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시장 나가 보니까 양파가 엄청 잘 농사가 돼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파를 한반개 정도만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진 마늘 한 스푼 정도, 고춧가루는요, 저는 한두 수저 넣고요. 그 다음에 깨는 그냥 한두 수저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파 송송 썰어 넣어 보겠습니다. 꿀이 되직해서 잘안 나와요. 힘껏 짜서 한 3스푼 정도. 네,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와, 여러 가지 넣었더니요. 아주 간장 냄새만 맡아도 맛있는 냄새가 나요.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깻잎 두세 장에 한 번씩 양념을 올려서요. 그냥 바로 드시면 돼요. 아마도 이 양념도 밥도둑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냄새 때문에 잘. 자, 양념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어쩜 깻잎이 이렇게 튼실한지요. 아주 엄청나요, 깻잎이. 가까이 놓고. 한세 장씩 하셔도 양념이 골고루 밸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고 다 하신 다음에는 순이 좀 죽잖아요. 그러면 한 번씩 옮겨주시면 더 빨리 양념이 흡수됩니다. 양념이 잘 맞았어요. 이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순이 좀 죽으면 한 번씩 기적거려서 통에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며칠간은 반찬 걱정 없이 먹으면 되겠어요. 오늘도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